뉴스원 추경호 뉴스원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추경호 망국적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 한우원전 세계 최고 다시 인정이란 기사입니다. 서희초 교사 순직 일주기 교권 바로 설수 있도록 소통. 주말까지 계속 집중 후 모든 기관 안정을 제일 첫지. 이란 기사인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 원전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 다시금 인정받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나 일본의 후쿠시마 이렇게 원전 사고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전혀 그런 사고 없었죠.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꺾었다며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첫발 내디딜 뿐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꺾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직접 수주에 나서는 등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희초 교사 순직 일주기를 맞이해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라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 학부모 응대 등 부가적인 업무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 계속을 해야 된다 하며 아동복지법상 전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통해 교권 보호 강화하고 현장 체감을 높이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추 원내대표는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기관은 실종자 수색 및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안전을 제일 최측으로 삼아 철저히 매뉴얼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우리 지역에서 뭐 우리 동네에서도 마을에서도 이장이 이렇게 방송으로 하기 전까지는 침수가 됐대요. 근데 우리는 좀 높은 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뭐 바위돌이 내려앉아서 도로를 이렇게 내려서 굴렀나 봐요. 근데 우리는 지대가 높고 거기서 피해서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비가 많이 온지 뭐그 침수 피해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마을 방송을 듣고 두 가구나 침수하고 가축 그 키우는 그 막사가 침수 당했다는 여기는 소를 많이 키워요. 전복도 많이 키우죠. 그런 걸 듣고 내 놀랬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그 당시 문정부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을 때니까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 오염으로 세계는 원자력을 폐기 수준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다 각국마다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다들 원자력을 좀 폐기하고 뭐 산소 수소 뭐뭐 수소라든지 뭐 또는 뭐 다른 그 전기 자동차를 에너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원자력이 뒤로 물러서고 탈퇴하고 이제 수소가스라든지 친환경으로 돌아서던 시기였죠. 그러나 이제 세계 판도는 지금 다시 에너지 상승과 고갈로 값싸고 좋은 원자력을 위험하지만 다시 재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값싼 가스 같은 거 천연가스를 쓸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원자력을 만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폐기를 하려고 했던 원자력을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도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의 위험이 치명적인 사고와 달리 한국 원전은 아직 사고 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원전을 많이 그게 완전으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발전하는데 비해서 원전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만큼 이런 것은 한국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도를 높여준 것이죠. 오늘 2024년도 뉴스원 7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추경호 망국적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 한국 원전 세계 최고 다시 인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